지난 16일 주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엑스포 2016의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행사 전부터 제법 굵은 가을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우산을 든 채 예배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엑스포 홍보대사인 방송인 이광기 씨와 최윤영 아나운서가 사회를 섬겼고 오정현 담임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예배 시작 후에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혀 함께한 1만여 성도와 행사 진행자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의 교회 연합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의 울림으로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시 낭독으로 기독교 사회복지엑스포의 의미를 되새겼고 김정한 목사는 사랑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섬기며 소망으로 나눠주자는 주제 말씀을 전하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각이 변화되고 사회복지를 위해 더 힘써 일하며 연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말씀 후에는 한국교회의 나눔의 사역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또 나라와 복음적 평화통일,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대표 대회장 김사만 목사는 섬김과 나눔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바란다고 전하며 기독교 사회복지엑스포 2016의 개막을 선언했고 환영사를 전한 조직위원장 오정현 담임 목사는 1974년 엑스플로 대회에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섬김과 나눔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한국교회가 130년 동안 빛과 소금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정부와 함께 국민들을 위한 일에 힘쓰자는 뜻을 밝혔고 개막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나라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교회가 도맡아 해주며 감사하며 기독교 사회복지엑스포를 통해 한국교회 사역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나경원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전하고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들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엑스포의 비전 선언에서 상임대회장 손인웅 목사를 비롯한 여러 대표들이 한국교회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로 궁극적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다짐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주제로 진행된 기독교 사회복지엑스포 2016 개막식으로 한국교회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축제의 장이 시작됐습니다.